그렇죠. 요것도 필요 없으면 그라운드 시트도 필요 없고. 됐어요. 이제 그걸 넣으면 소재로 하나씩. 자, 두 개. 마지막 한 개. 리치폴을 3개 껴줘야 되는 형태인데 가운데 리치폴은 저 혼자 밀면서 끼니까 들어가더라고요. 측면 쪽은 혼자 가능한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요 슬리브에 넣는 게 조금 힘들어요. 누군가가 밀어주면서 슬리브에 넣어가면 좀 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. 폴대를 살짝 누르면서 끼시면은 훨씬 잘 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제 밀어주세요. 좀 더 밀어. 좀 더. 됐어. 안쪽에는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또 돼 있습니다.
비가 올 때는 안쪽으로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빗물이 보이지가 않아요. 리치포를 이용해서 앞뒤로 처마를 만들어 놨잖아요. 뒤쪽에는 엄청 큰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. 거의 뭐 창문만한 벤틸레이션이 들어가서 환기시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거의 운동장급 있는 운동장급.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텐트 중에 가장 큰 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이번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즈미에서 나온 알비온 텐트인데요. 이 폭 자체가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 넓습니다. 제가 가족 캠핑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대형 리빙쉘, 거실형 텐트들을 많이 써봤는데 와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널찍한 텐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얘는 길이도 길지만 폭을 넓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전체 폭이 4m짜리고 가족 텐트로 앞으로 겨울철 다가올 장박 텐트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을 만한 널찍한 텐트가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너무 많이 와요. 우선 짐부터 다 옮겼습니다. 모기가 많습니다. 모기가 다 우리 집으로 놀러 왔나 봐. 일이 많이 가네요.
저희가 이 부추전을 예전에도 사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또 사왔습니다. 그리고 우중 캠핑할 때는 리빙실도 사실 괜찮아. 생활하기에는 타프 돈보다는 나는 거실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. 뒷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. 텐트 어떻게 말리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. 저희는 거의 계속 뒤집습니다. 한편에 펼쳐놓고 한면 말리고 또 뒤집어서 말리고 또 뒤집어서 말리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루만에 못 말려요. 한 2이틀 걸립니다. 한 2-3일 걸려서 제습기 틀고 그러면서 이제 말리고 있죠. 이 텐트 자체가 이 정도 텐트 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설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텐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혼자보다는 그래도 두 분이서 같이 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립시킬 때 폴대가 약간 무게가 있어서 그때 말고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제가 그 가족형 거실형 텐트들을 많이 써봤다고 생각이 들어요. 4m 이상 폭이 나오는 제품군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. 선택을 할 때 이 넓은 폭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데 넓은 게 확실히 공간 활용하기도 좋고 일단은 죽는 각이 없어요. 얘가요 죽는 각이 없다는 거는 또 이 공간을 100%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제가 카즈미꺼 텐트를 계속 쳐보면서 느낀 게 정말 각이 잘 나와요. 신경 안 써도 각이 좀 잘 나온다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텐트가 괜찮습니다. 다음에는 삼남매 데리고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너를 안 걸었거든요. 근데 이너 걸면은 6명 이상도 잘 수 있는 텐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꽃찜들 아시죠? 꽃찜들 것도 다 준비했는데요. 이번에는 이벤트 참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. 그러니까 영상 잘 보시고 이벤트 참여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둘, 셋.
라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? 급하게 캠핑을 오느라고 음식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. 캠핑장 알아보다가 캠핑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고서 이걸 주문을 따로 했습니다. 배수만 잘 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배수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물 찬 데는 없습니다. 오. 아, 귀여워. 엄청 작아. 비 피하러 들어왔나봐.
안개가 가득 꼈습니다. 밤새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내렸어요. 좀 새벽에는 살짝 무섭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잠을 잤다가 깼다가 하면서 혹시 비 새는 데 없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잠들었습니다. 이번에 새 텐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방수 테스트는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꼬치님들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? 자세한 이벤트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텐데 기존 이벤트 방식과 다릅니다. 꼭 이벤트 방법 잘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총 10분께 이벤트 상품을 드립니다. 그 잠깐 비가 그쳤을 때 철수하려고 밥도 안 먹었는데 결국엔 비가 옵니다.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고 안전한 장소에서 뭐 캠핑을 즐기시는 건 괜찮지만 노지나 계곡, 강 있는 쪽은 항상 조심하시고요.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사태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